우리 방금 봉독했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목은 행복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다녀온 알래스카 선교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은 현지 선교사님의 안내로 선교단체를 방문했던 일이었습니다. 샌드 노스라고 하는 북쪽으로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약 80년 전 빈센트 조이라고 하는 한 분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로 졸업을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무디 신학교에는 목사님만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오지 있잖아요. 교통이 없는 곳, 기차나 배나 아니면은 뭐죠? 도로가 없는 그런 오지로 아마존이나 그런 곳으로 이렇게 뚝뚝 떨고 지는 선교 물품을 이렇게 해주는 에비에이션, 즉 비행 기술 학교가 있다라고 해요. 지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홈페이지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80년 전에 그분이 빈센트 조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이 있는데요. 빈센트 조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를 졸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시고 아내와 어린 아들 짐을 데리고 1937년 봄에 알래스카로 오시게 된 거예요. 앵커리지로 오시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은 앵커리지에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샌드놀스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병원을 짓고요. 신학교를 짓고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국을 지으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알래스카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도로가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사람이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비행사 자격증도 따고 파일럿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 도로가 끊겨서 액세서블하지 않지만 원주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경비행기를 끌고 가서 그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진 선교사님들을 딜리버리 해드리고 하는 사역을 지난 80년 동안 물론 이분이 한건 아니지만 이분이 설립하신 샌드 놀스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역이 계승이 돼서요. 지금은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까지 사역의 지경이 확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이 선교단체가 가진 비행기만 벌써 5대고 6대를 위한 지금 펀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협력하는 수십 명의 협력 파일럿들이 있어서 그런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뚝뚝 떨어져 있는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 백인 코디네이터에게. 근데 그 사역의 스케일이 너무 예상하지 못할 만큼 커서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2021년 지금 제가 보아도 그 펼쳐져 있던 그 사역에 대단한 헌신과 특별한 은사가 필요로 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방송국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그쵸? 파일럿으로 비행기를 끌고 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요. 그런데 80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80년 전에 이 사역을 품고 시작하신 빈센트 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헌신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설레게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80년 전이면 한국은 뭐예요? 일제치하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뭡니까? 1929년부터 있었던 경제 대공황이 미국을 주름잡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누구 하나 생존이 전부가 아닌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그런 시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개척이 아니에요. 라디오 방송국을 지어야 하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소유하고 파일럿을 양성하고 정비 공장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역을 대공황 시대에 추진해 갔던 거예요.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믿음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는 사실 빈센트 조이라는 목사님께서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재정이 들어가는 사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유지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어렵고 드물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사역을 그 땅끝에서 하면서 이분은 늘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분 마음 가운데 늘 행복을, 늘 만족을, 늘 감사의 마음을 주셨을 거라는 것이지요. 대공황 시대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지을 수 있고 비행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더 많은 재물을 비즈니스로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면 좋게 생각하더라도 그 얼어붙은 땅 알래스카가 아니라 같은 재정을 같은 비전을 메트로시티 대도시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라고 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주인의 내 사역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분은 분명히 하루하루를 행복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일꾼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첫 구절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마땅히라는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요, 저 마땅히라는 뜻은 이와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구절이나 전의 그 논리의 전개를 전제로 해서 그걸 받아서 마땅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직전 구절이 무엇이었는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익숙하십니까? 한 달 전에 저 본문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익숙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전에 저 본문 봤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휩싸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역자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심해졌어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개바파라고 불렀고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불렀습니다. 나 세례 준 분이 누구셔? 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참으로 좋은 거죠. 세례를 잊지 않고 건강한 신앙이 습관이에요. 근데 둘이 반목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가 낫다, 개바가 낫다,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결론적으로, 야, 사람을 자랑하지 마, 사역자를 자랑하지 마, 리더를 자랑하지 마, 그 사람들은 다 너희의 것이야, 다 너희의 거야, 아볼로도 너희의 것이고 개바도 너희의 것이야, 다 니네 건데 자랑해봐야 나는 오른팔이 더세, 나는 왼팔이 더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3장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의 흐름 가운데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니 사전적으로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나 베드로처럼 사역자를 말하는, 직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 3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컬링을 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더 저 우리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역자가,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요,
해석이 일꾼이라고 굉장히 완곡하게 되어 있죠. 마치 노동자처럼 근로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일꾼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저 단어가 그래요. 저 단어가 아래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합성어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옛날 무슨 로마 시대의 그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요, 옛날에 그 범선이나 군선 같은 거 있잖아요. 배 있죠. 배 모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돛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착고에 채워져서 노만 저을 수밖에 없는 그 노예가 바로 이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는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노예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주 나라에 대해서 중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욱 슬픈 건 바로 뭐냐면 한 번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배 노젓는 노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다 침울하시네요, 다들.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런 침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 맡은 자는 노예하고는 좀 달라요. 관리자예요. 청지기입니다. 뭔가 있어야 관리하고 맡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유한 집안에 아니면 어느 공동체의 행정 업무를 맡은 관리자 혹은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노예하고는 이 관리자하고 우리가 둘 다 똑같이 갔는데 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노예하고는 노동 환경이나 권위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노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일꾼인 동시에 노예인 동시에 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꾼이 필요한, 노예에게 필요로 하는 땀 흘림과 충성됨,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는 관리자로서의 권위, 청지기로서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랍니다. 우리는요 관리자예요, 청지기예요. 무시받아도 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시받아도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일꾼이에요. 노예입니다. 반대로 내가 관리자니까, 내가 청지기니까, 내가 목사니까 떠받들어야 할 그런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노예이자 청지기라고 하는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노예인가 청지기인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노예인가 누구의 청지기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스스로의 의지, 나가 가진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더욱더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 가는 이 두 가지 물으심 가운데 남은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함을 받더라도 나 때문에 존귀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억울하지 않을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셨고 청지기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셔야 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능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있었을까, 다툼이 있었을까,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베드로 등 좋아하는 사역자에 따라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정적인 열정을, 그 선교 보고를 여러분 한번 들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육성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변화선 모습,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베드로가 보았던,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으르신 음성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뒤집어지고 5,000명이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그 사람의 설교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평생 동안 아마 잊혀지지 않는 귀한 은혜의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했고 경험했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맛보고도, 이 귀한 사역자들을 체험해보고도 그 사역자들이 도리어 고린도 교회들에게는 분쟁과 다툼의 불쏘시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처구니 없죠? 근데 왜일까요? 바로 자기가 믿음의 주인이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너무나 유명한 이 말씀 4장 2절 저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데요, 여러분들 입으로만 읽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한마디 한마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 교회에는 사역자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적 은사도 풍성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대요. 능력 행함이 있었고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역함, 이런 참으로 신비롭고 참으로 귀한 은사가 행해졌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은사도 그들에게는 다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분쟁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은사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신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성취감으로 예배하거나 사역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역자가 있다라도, 아무리 좋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인 잘못된 충성의 방향성 때문에 교회를 나뉘게 되고 시끄럽게 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빈센트 조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비전과 사명이 그 당대에만 시행되지 않고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더 많은, 국제적으로 많은 사역을 하게 된 것처럼, 활발하게 계승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나 혼자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태도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도록, 되도록이면 우리 다음 세대의 태도가 되도록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치고 계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묶여있는 노예,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아멘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제 서서히 주중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하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중예배는 금요 저녁예배와 토요 새벽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소의 일과나 직장,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에서 벗어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는 세 가지 영적 DNA가 있습니다. 계승하고 발전하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다음 사대에도 물려줘야 할 반드시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선교 사랑이라는 세 가지 DNA가 있어요. 팬데믹의 기간으로 인하여서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잠시 퍼즐을 했지만 이제는 주중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도 회복해야 할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어와나와 그리고 또 유스 모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신 분이나 운전이 어려운 분들은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로 참석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잊지 마시고 예배를 그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는 신실함으로 충성으로 답해야 하는 거예요. 충성은 뭡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성은 뭐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성은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노예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간의 예배 시간 가운데 참석하고 만나 뵙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44년 동안 남겨주셨던 예배 사랑, 교회 사랑, 선교 사랑, 이 영적 DNA를 우리는 어찌하든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억하세요. 대공황 가운데에도 그 꿈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놓지 않았던 빈센트 조이 선교사님처럼 또 돌에 맞고 배신을 당해도 순교의 현장에서까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일꾼임을 잃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충성된 태도를 저와 여러분 이제는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매여있고 묶여있는 우리가 행복한 일꾼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중예배 또 주일예배 어찌하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행복한 일꾼으로 서려면, 그렇게 남으려면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 번째 대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짜 평가와 칭찬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모로 유대인과 한국인들은 좀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체면 문화가 그래요. 우리는 공부할 때도 직장을 잡을 때도 내가 생각해서 행복하거나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만족한 뭐 그런 진로와 진학을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진로를 정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요. 근데 저는요, 이런 부분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지난 20년 동안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근대사가 평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축복이었음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게 했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1세대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런 체면 문화가 개인에게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너무나 쉽게 조장하는 면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삶의 기준이나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기대치나 다른 사람의 인정해줘야 나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지나치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판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회사, 즉 미국 회사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임원 출신의 어떤 분이 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한국 직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는데 한국 직원들이 부하 직원으로는 일을 참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원으로는 승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임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임원은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전하고 그 사업 모델에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임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원은요 비판과 손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는 수치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이목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 부분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특별히 한국 군대를 경험한 많은 남자분들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뭐가 딱 새겨져 있습니까? 튀지 말자, 그저 중간만 하자라고 하는 게 진리처럼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남들의 평가에 대해서, 충성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 4절의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신이라. 여러분들이 3, 4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던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독불장군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격 탓이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 그 노란색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노란색 문장만. 다만,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충성해야 할 방향성, 대상은 오직 주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실 뿐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사역자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치, 스스로의 평가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지만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장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요구했지만 공동체는 혼란스러웠어요. 왜입니까? 스스로가 가진 비교의식이 성도들의 눈을 흐려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인데 마치 자신의 은사처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한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하고 천국을 이루는 것 같은데 누군가 함께 동역하거나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는 마음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인가? 라고 노중에서 예수님 두고 서로 막 논쟁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 악한 죄성이 다시 우리 가운데 발현해서 이 귀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귀한 사역자들의 귀한 은혜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비교와 열등의식 때문에 그 공동체가 지옥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의 말씀 뿌립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서약해서 동역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십니까? 혹은 스몰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그렇게 되진 않습니까? 놔두면 안 돼요. 그 죄성이 틈타는 것을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은사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칭찬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지막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건데요. 진짜 평가와 진짜 칭찬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4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드러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행복한 일꾼은요, 일꾼의 진정한 행복은요, 일 자체를 통해서도 물론 누려집니다. 이게 관계의 복이거든요. 내가 일을 맡기신 주인님을 노예이지만 주인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주인이 또 나를 사랑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연결된 주인과의 관계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사역이라도, 아무리 힘든 개척교회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는 관계의 복이에요. 그거는 우리는 그것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받을 칭찬에 대해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성을 받으리라. 아멘. 고린도 3장 세팅에서 심는 이는 사도 바울을 지칭하는 겁니다. 물 주는 사람은 아볼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둘은 맡은 은사와 받은 맡긴 사명과 받은 은사가 달라요.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도, 아볼로처럼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도 모두 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주인 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약속합니까? 각각 그 일한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를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칭찬과 진짜 평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가 어떻든 심는 일이 너무나 고된 것 같고, 어제도 물 주었고 오늘도 물 주었고 맨 땅에 물 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추수와의 그날,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자기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일꾼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일 자체가, 노동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예요. 우리는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그것도 기대한 것보다 넉넉히 받을 때 우리는 내가 일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참고 내가 사표를 안 낸 보람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 달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노예 일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권위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노동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과 평가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그 대가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세상은 대공황이라서 당장 먹고 살 걱정이 걱정의 모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빈센트 조이 선교사님은 알라스카에 비행기를 띄우고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루하루를 행복해 하며 사역을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어요. 상상하기는 분명히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 중에 한 군데에서 그 선교사님 지금도 굉장히 흐뭇하게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꾼으로서의 행복이, 이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이런 충성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상급을 위한 땀 흘림과 수고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일꾼으로 각자가 맡은 은사와 사명을 맡은 청지기가 되시기를, 결국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